저는 아마 뼛속부터 엉부려 질환이 네. 아니었나 싶어요. 대대로 한 50여 분이 출가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제 이론상 소문을 애웠는지 언제 반야심경을 애웠는지 전혀 기억이 날지 않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애워지게 되고 정산종사님은 큰따님이신 예. 성타원 송영봉 그러셨군요. 일생 중에서 참 제일 행운 중에 행운이 스승님 첫 교무님을 잘 네.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교당 공부를 또 그 불사를 이루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빼고 순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장타원님도 저기 발톱이 빠질 정도로 같이 순교를 다니면서 그 교당을 짓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단함이 다 협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배교당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부교무로 갔을 때 우리 승타원님께서 자선보다도 기도 생활을 계속 365일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어져서 네. 저도 방배동에 8년 살면서 하나도 안 빼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관악교당에 있을 때 지금 조그마한 집이 있을 때 관악교당이요? 관악교당 사당동에서 다니는 교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상담을 하시는데 눈에가 무명시가 박혀져서 성모병원을 갔더니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인가를 달라고 하더래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기사님이셨거든요. 택시 운전하시는. 열심히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올 때는 좀 사당동이 좀 가파른 길이고 그 달동네잖아요. 좀 어려웠고 그랬거든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기도를 되게 기도가 불단에만 불 켜지고 이 법당에는 안 켜고 하거든 또 아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무님 제 눈이 빠져버렸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무명씨가요? 네 아니 눈이 빠졌는가 보다 그래요 왜냐면 어두운 데서 가재에 수건이 척척이 더 젖도록 그랬으니까 불 좀 켜보라고 그래요 했더니 불을 켜보니까 눈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박혀짓던 무명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분은 기적이지요, 이제. 돈 안 들고 100만 원인가 드리라는데 돈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퍼졌던가 봐요. 그리고 교무님 그 법당에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무명씨도 빠져버리고 이력이 있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숨수씨도 오시고 누구도 오셔요. 오셔서 이제 기도 끝나고는 아, 교무님 난 여기가 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러지요? 내가 그렇게 어루만져주면은 그것도 날아서 그 어깨가 다 나섰대요. 예, 참 그 종교인이라는 것은 신앙이 참 무섭구나. 예, 그 교도님 한 분이 그 이제 무명시가 빠지도록 이력을 봤다니까 교우님한테는 틀림없이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다리 아프다고 오시고 뭐하다고 오시게 해갖고는 기독군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교무님께서 교화를 하시면서 마음에 많은 위안을 주셔서 그것도 또 큰 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 면도 있겠지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방배교당을 신축하면서 여러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았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가에다가 짓다 보니까 주택가에는 참 종교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소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가워하진 않지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이렇게 곤두 세우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철근을 놓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잘 몰라서 직영으로 하니까 그 철근을 딱 보내놨더니 구청으로 고발을 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는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 편이더만요. 그러니까는 감독하던 분이 할 수 없이 이제 파출소로 끌려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틀 밤인가 이렇게 주무시고 거기 자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축한다고 이제 교도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왔는데 안정석 교도님이라는 분이 한번 이제 감독차 이렇게 왔던가 봐요.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님이 자기 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가
그늘이 진대요. 서양빛이 그늘이 진대. 자기 시어머님이 심어 놓은 것인데, 그 우리 집이 그쪽에 더 나아가지고 가리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얼굴을 핥혀갖고 아이고. 상처가 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런 근데 충돌도 참 있으셨구나. 그 주민들 먼저 설득을 하고 짓기도 했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어서 그런 거참 애로가 많죠. 집 짓다 보면 정말 애로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좀 좋은 그런데 이제 관계로 좀 우리 이어지셨나요? 원불교가 저는 다른 종단에 비해서 좀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상회를 그때는 다 했었네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가 이제 넓어지니까 반상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무슨 공양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마음이 다 하얘졌어요. 그래가지고 교무님이 이렇게 마당을 쓸고 보면 아우 교무님이 다 마당도 쓰세요? 할 정도로 이제 친근해지고 그랬었네요. 저기에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방배교당 봉불식을 맞이하셨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만 어떤 해도 마음이 제가 드셨는지. 좀 철이 안 들었었던가, 교단에 대한 기대심이 컸던지 모르겠어요. 이제 봉불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시상식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축사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시상을 할때 교구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온게 67년도라 반드시 법무실장이 오셔서 종부사님 종목사 법문을, 표창도 예, 있잖아요. 종부사 표창도 하시고 종부사님 법문을 대독해 주셨어요. 법무실장이. 근데 아 연락을 하니까 법무실장도 못 오신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때 교정원장님이 다산 종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기쁘게 불사를 정말 해가지고 교도들이 그냥 환희심이 넘쳐 있는데, 교무님 혼자만 마음속으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어린 것이 원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신축한다고 큰 애로가 많은 그 신축을 했는데 교구장님도 못 오신다, 법무실장도 못 오신다니까 깊이 깊이 그것이 이제 아마 마음에 쌓였던가 봐요. 봉불식 하는 날딱 봉안문을 읽는 때가 있거든요. 봉안문 봉 하려고 하니까 나도 울컥. 모르게 그냥 울컥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흐느낀 것이 아니라 팍팍 울어버렸어요. 막 그때 너무, 왜냐하면 교도님들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옆에서 방배동 우리 최도인 교무가 있다가 그 교무님이 갔다가 봉안문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철딱서니 없고, 내가 원불교를 지었는데 원불교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어른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천안에서는 정말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축하고 모든 일들이 다 내일, 알고 보면 다 내일이잖아요. 내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때만 해도 어릴 때 마음이라 내가 원불교를 이렇게 짓고 있고 원불교 발전을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모름세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때는 참제 마음의 충격이었어요. 교무로서 이제 단독 교무로서 첫 발령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개척을 하신 교당이기 때문에 그 방배교당에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는 그곳에서 부임 기간 동안 그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참 젊고 그러다곤 했지만은, 그 교당을 조그마한 교당 짓고 그 방배동 짓고 온게두 번이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돌이켜보면은 교화도 활발하게 됐지만은 보람도 컸지만은, 그 보람과 더불어서 이것은 절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음으로 양으로 진리의 가문과 모든 대중의 협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교도님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모두가 다 은혜롭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참그 내가 거기서는 모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혈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젊은 그 혈기로 그랬던가는 몰라도 그때가
30대잖아요, 30대. 그렇죠. 예, 예. 3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한교당에 부임하셨을 때 당시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셨다고 하던데 그 교당에서 이제 신축하는 일까지 또 진행을 하셨어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천안교당 그때 당시의 여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네. 3층 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네. 방 두 칸 드리고 기구하게 이제 부엌을 하나 드렸는데 그 부엌이 이렇게 간이 부엌인가 됐는데 문을 닫으면 연탄가스가 그대로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던가 봐요. 네. 인계인수 과정에서 부엌문을 열어놔라 그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밤 12시인가 1시쯤인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건강이 제가 30대에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건강이 여의치 않았었어요. 그게 꼭 그때 생각으로는 네. 제가 휴양을 하든가 네. 휴무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부모님이 또 염려하실까 봐 용기를 못 내고 거기를 부임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령장 하나 받으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은 이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네. 그 여건에서 뭔가 또 이제 다시 또 교화를 모색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그 당장 화장실도 밖에서 들고 물 퍼갖고 가서 이렇게 부숴야 되고 네. 물은 또 안 나오니까 동네에서 길러다 먹어야 되고 아이고. 빨래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마한 교당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그런 쉬웠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당 신축 불사까지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아마 네. 부임한 지 한 3년 네. 그러니까 3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교도 한 분이 또 부동산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그래도 땅을 또 마련해 주셔서 땅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은 원성교당이네요. 그때 선한교당이 네. 원성교당. 그때는 그쪽이 주택가 1번지였어요. 농고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당을 지었죠. 그 질 때도 우리 동기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축제에 분위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구타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뒤로 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방배동에서 네. 애쓰고 원남에서 애쓴 것을 다 아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적은 사람이 또 가서 애쓰구나. 그래서 그때 돈으로 네. 돈을 300만 원을 당신이 빌려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네. 우리 봉불식에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는 윤산 법사님이 교정원장을 하셨던지 모르겠어요. 구타원님이 오셨었어요. 2층 법당을 못 올라가니까 우리 교도님이 업고 올라가고 그랬었네요. 그래서 참 구타원님은 그 힘이 컸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가시더니 네. 내가 그냥 갚아주마. 그래가지고 희사를 해주셨었네요. 근데 정말 그 참 어려웠죠. 네. 그런데도 그때는 원남 교당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방배동에서 협력해 주신 게 거기서 불사를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교무를 동정을 하셨든지 기특하게 경려를, 생각하셨든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불식을 아마 10월 달에 했었을 거예요. 네. 봉불식을 마치고 네. 이제 아마 우리 동창들이 모두 오셔서 네. 그때 처음으로 어디 관광도 하시고 그랬네. 저 동해바다도 가고 그랬었네요. 아, 그렇군요. 예. 또 그런 또 소중한 예, 예. 네,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예, 추억이 또 있으시군요. 예. 아니 근데 그 봉불식 하고 난 다음 날 그 무슨 사건을 겪으셨다면서요? 근데 좀 네. 집이 허술했어요. 담이 뒤에는 없고 예. 아마 문도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했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네. 한 2시나 됐을 거예요. 네. 강도가 들어왔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잠들고 있는데 어떤 새까만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누구야? 마침 우리 청년 하나가 김재경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청년이 이제 옆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재경이냐? 그랬더니 누구는 누구야? 도둑이야? 그러면서는 칼로 카메라 들고 후레쉬 들고 예, 예. 그 저기 칼로
후레쉬한테 탁 치면서 누구는 누구야 도둑이지 그래요. 아유, 세상에. 그 위협과... 순간에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면은 막 숨이 가쁘잖아요. 네네네. 순간적으로 숨이 가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불을 갖다 탁 나를 씌워주더라고. 근데 발이 한쪽 왼쪽이 발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발도 무서워서 못 들여놓았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네. 모르게 네. 그 하나씩 하나씩 소중한 것을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미주에 누가 주라고 돈을 1,000불인가를 네. 달랏돈을 저한테 맡겨놨었어요. 그것을 우리 수첩에다 끼워놨는데 네. 그 순간 생각할 때 그 돈이 문제냐.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네. 다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진정하고 있었더니 내 요를 쭉 끌어다가 이제 물이 여다지 분이었거든요. 그 네. 농문이 네. 여다지를 또 다 열어가지고 봉불수 때 있었다고 교도들이 준 네. 금배지가 있었거든요. 금배지가 박덕수 교무님이 저 전임이었어요. 박덕수 전임 드리라고 준 거다고 그거다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좀 진정이 되니까 네. 도둑한테 좀 뭐 미안해 가져갈 것이 너무나 없어. 왜냐면 그동안 봉불씨 들어온 것은 다 네. 한자 빚으로 이렇게 다 갚아버리고 정리가 되고 된 거군요. 전화요금 내려고 한 돈 2만 원인가 있는데 네. 현금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져가려고 저렇게 저 도둑이 참 나쁘다 하면서도 도둑이 저기 한데 다행히 그래도 몸을 안 해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 것이 네. 참 법신불 가오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말씀이 일을... 그때 우리 저 교화부장이 누구셨냐면은 법타원님이셨어요. 법타원님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던가 네. 얼마나 놀랬냐. 그러게요. 야 누구 법사를 하나 보내줬구나. 그날 금요일이었네요. 네. 그리고 토요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법사를 또 보내준다고 하니까 또 부담되잖아요. 아, 그러면 동창회 우리 김성장 교무나 오시라 하세요. 그래갖고 김성장 교무 가서 네. 법회를 봐주시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법타원님이 신속하게 그렇게 네. 그 전화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천안교당에서는 또 교화를 어떻게 교화 활동을 하셨나요? 그래도 초대 교무가 예. 거기 유지들을 몇 분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고 예. 내가 어떻게 모색을 한 것이 네. 한국 부인의 회장을 하시던 교도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산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산악회장도 돼요. 아. 그래서 산악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악회에 들어가서 그 산악회원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 작가도 있고 또 수석 모으는 사람도 있고 여관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다양하시네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이 또 교화에 연결이 돼가지고 교당을 그래도 재밌게 교화를 했었어요.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일반인들도 그렇듯이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녹타원님은 처음 초창 교당에서부터 개척하면서부터 방배 또 그 다음에 이제 천안 또 이제 대명교당에 또 부임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교당 공불에 또 그 불사를 이뤄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신축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계속 그 교화 현장에서 이렇게 불태워 오셨던 것 같은데 대명교당에서도 또 신축을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가 대제를 모시다 보면은 네. 고충문에 네. 젊으신 고충문에 네. 건설 시대가 있고 수성 그러니까, 시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문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건설 시대에 출가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가 부교무에 네. 부교무로 있을 때 제일 그 신축했던 좋은 집에서 제가 4년이나 또 일은 많았지만은 또 옷감고 네.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거듭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대구 대명교당도 딱 부임하니까 옛날 한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지하고 고양이가 얼마나 천장에서 시끄럽게 노는지 제가 좀 불면증이 있었는데 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이제 교육감 사모님이 사시는데
우리 교도님하고 친근한 관계가 있다더라고요. 저거 물도 설고 낫도 설고 언어도 설고 네. 경상도라 참 설어서 그 앞산이 있는데 늘 산에 갔다가 오고 이제 했는데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그 사모님이 새로 오신 교무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다 했더니 아 제가 파출부를 드렸는데 이 가정집에는 안 있으려고고 아파트에는 따뜻하니까 있으려고 하니 제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사실랍니까? 그래요. 근데 전임이 살려고 해도 거기는 끄떡도 안 했대요. 이사 갈 생각도 네네.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저한테 운명적으로 또 집 지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갖고는 네. 그 사모님이 그게 후하게 또 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른데 법회 끝나고 요인을 전체 회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60평이라 그 다 사야 백 몇 평 됐는데 마침 카도라서 거기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또 매입을 하면서 아마 전세를 내놨으니까 가능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전세 내놓고 아마 한 4년 있다가 다시 신축을 하는데 딱 가서 그 살려고 보니까 돈이 예산이 다 없잖아요. 집 사는 데 있어서도. 네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방배동에 유태현 교도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푸념을 했던가 봐요. 아우 나는 무슨 복이 많아갖고 또 이렇게 옆에 집을 또 사야 될 운명에 처했는데 어쩌지요? 하소연을 했더니 며칠 있다가 꾸민이 생신지 하여튼 목삭치고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10월 달에 네. 한번 돈을 좀 적금을 탈 일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희사해 줄 테니 어디서 빌려서 우선 대응을 하시라. 저는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참 고맙게 거듭거듭 그 반지 네. 애기 반지 이집해 준 그 예. 교도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도 그분하고는 연결이 돼서 그때 당시 신축할 때도 그분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에서. 근데 묘하게 또 경상도 분들은 참 또 불심이 장하셔요. 네.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아주 혈심으로 함께 도와주는데 교구청을 진 다음 2년 후에 했는 손사장이더라고 그분이 짓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덕을 많이 또 봤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처음 1억을 희사를 하고 짓게 되었을 거예요. 그 3억인가 4억 공사가 되는데 네. 그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신축 불사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해오셨는데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정말 그 일에 당했을 때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셨을까 좀 짐작은 하는데 녹타원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불사를 이루셨나요? 우리가 3대 불공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불석 신명, 예. 희사 만행, 예. 그 심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나를 잊어버리면은 내 목숨을 바치면은 네네. 되어지겠지. 진짜 그때는 내 목숨 바치다시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님도 최대로 협력을 해주실 것이다 해서 어떤 할머니 교도가 좀 부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분은 그래도 불심은 장하지만은 희사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얼마는 그때는 내 생각에 자산을 해도 그 생각 제가 불사하듯이 내 접곡을 했으면 성불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구월심 어떻게 하면 할까 오매불망. 그때 생각에 오매불망 네. 그래서 그때 대산종사님 그 법문이 떠올랐어요. 간절히 원하면 되어지고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정성껏 힘쓰면 되어지나니라 정말 내가 정성을 다 해서 그때 그 했었어요. 3대 불공법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아마 천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천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그 우리 뒤 법당에 이름을 다 새겨주겠다. 불사를 하면은 그래서 1,000명을 이제 불사 동참하도록 권선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도 예, 하시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합력을 하니까 또 되어진 것 같았었어요. 이제 영동교당은
이제 압구정교당이라고 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영동교당은 교도님들이 이렇게 합심을 또 잘하시고 또 신심 있고 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당으로 좀 일단 알려지긴 했는데 그 압구정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예. 예, 녹타오님께서 그곳에 발령을 받으시고 좀 많은 그 힘이 좀 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는 마침 네. 아마 최초 그 원무 네. 김지선 원무 아 예. 또 나 네. 저기 원무도 계시고 예예. 또 참 알뜰하게 네. 수족이 되어준 박우경 교도님도 예, 계세요. 하타오네. 그래가지고 네. 밤중에든지 낮에든지 초상 났다면은 다 가주시고 부르시는 교도님이 계시고. 또 교도 한 분 한 분이 알뜰하게 공부심이 장하신 교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저는 거기서 저를 보고 이벤트 교무라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3대 교무, 내가 4대째 접어드니까 네. 매 그런 프로그램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장을 하나 까더라도 내가 거기서 2000년을 맞이했나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꽃을 꽂아도 2000년으로 이렇게 다 해서 꽂고 또 이제 공부심들이 교리 퀴즈 대회도 하고 단계별 훈련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법마 상련회까지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고 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단계별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교리 퀴즈 대회고 교리 암송 대회 막 하면 이제 그 암송하다 보면 가장 그 기감이 되는 네. 그런 문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다 써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이제 자기가 받고 굉장히 이제 감동된 그런 문구들을 써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붓글씨를 잘 쓰는 어떤 교도님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드나듭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지를 사가지고 그분한테 다 써드렸고 벽 전체를, 법당 벽 전체를 그 문구들을 다 그림을 하는데 가장 많은 문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예.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그 문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회 때마다 이게 그 교리 퀴즈 문제를 해부에다가 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서 다음 주에 이제 찌를 뽑고 그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이벤트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산뜻하고 재밌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꽃꽂이를 해도 그렇고 그런 훈련도 그냥 옛날 같이 막에 교리 강습밖에 안 나고 그냥 단계별 훈련으로 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롭고 좋았던가 나보고 이벤트 예. 교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단별로 성가대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영동 교당에서 요가 교실도 진행하셨다면서요? 그 두 번째 업무로 되셨던 나환정 교도님이 네네. 그분이 지하실에서 살면서 예예. 요가 교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 선생님으로 가시면서 예. 분당인가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갖고 요가에 이제 대선생을 하나 두고 하시는데 너무 젊다 보니까 요가원들하고 잘 호흡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학과 다닐 때부터 네. 요가 그 수련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네네. 그것이 기본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한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주로 압구정동에서 오시는 네. 그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 교도님들 대상이 아니고? 교도님들 대상이 네.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민들이에요. 아침 일찍 6시에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아니고는 네. 5일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서로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문화적인 소식도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정보를 듣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교도들보다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는데도 이제 일반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내니까 그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내는 회비가 한 50만 원 됐는데 그게 교당 재정에 유지비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들을 저를 좀 초대해서 에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신으로 갔잖아요. 에이. 그랬더니 정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려면 오세요. 그랬더니 대형차를 대절해가지고 35명이 네.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불교 성지 하섬도 구경시켜드리고 변산도 구경시켜드리고 고창 선운사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랬었어요. 해비야 뭐 그분들이 다 내셨지만은
그래서 참 그 같이 자주 만나는 것이 정이 들고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소식은 서로 오고 가고 안 하지만은 네. 네. 참 의미가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서신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제가 기억할 때 서신교당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교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제 기억에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후원을 굉장히 거기서 크게 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을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중타원님과 인연은 네. 아프리카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인연이 되었고 소록도 계실 때부터 인연이 돼서 인연이 참 깊어요. 그리고 해서 너무 애쓰시니까 뭔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있었지만은 서신교당 딱 부임하니까 산삼시대 교도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창단을 합창단이 결성이 됐었을 거예요. 그 합창단들을 그냥 합창만 부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네. 의미 있는 네.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가면서부터는 어린이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그런 그 자선 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음악회라 해서 교당에서부터 이제 음악회를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 유오행 교도님 한 분이 예. 성당에서 돈가스를 만드는데 참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들이 참 봉공 활동을 많이 하면서 수익 사업을 많이 했지만은 네. 여러 가지 김부각도 만들어 보고 뭐 유자차도 만들어 보고 서신에서도 여러 가지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가운데서도 돈가스가 굉장히 수익적으로도 괜찮고 예. 덜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돈가스 서신표 돈가스를 만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된 것으로 네. 아프리카도 돕고 예. 또 작은 음악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교도님 한 분이 그 군청에 다니는 교도님이 계셨던가 도청에 다니셨던가 그래서 네. 도청 야외 음악당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외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제 오는 방송에 있는 조은영 PD가 네, 네. 우리 서신 교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사회를 보셨네요. 구수한 그 말씀을 네, 네. 하는데 처음에 네. 교단을 할 때부터 가요를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다 보니까 가요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나도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면 부르겠다 해갖고 유명한 가수들이 한 번씩 할 때마다 두 분, 세 분씩 꼭 오셔서 이렇게 함께 그냥 무료로 함께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회가 우리가 티켓을 발부했지만 티켓은 형식적인 것이고 네. 자선 음악회라 싶은데 오신 분은 그냥 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서는 차를 마련하고 본공에서는 김밥을 마련하고 또 나중에 좀 발전해갖고는 호박죽을 아마 호박을 30통도 만들었어요. 근데 호박을 전문으로 해주는 네. 우리 교도님이 또 계셨어요. 호박 어떻게 잘 까다가 보니까 그 까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럼요. 잘 안 먹혀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또 요령도 생기게 네. 되고 그런데 독일에서 첼로를 전문으로 하신 교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꼭 이제 우리 저 노래할 때 이렇게 피아노도 반주 해주시고 성가 반주를 꼭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다 기획을 하셔서 사람들이 장하다 하면은 내가 있는 기술 내가 하는 것인데 뭐 장하냐고 할 정도로 그때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바구니에 넣어서 피아노 위에다 얹어놓으면 아기들이 새록새록 자고 네. 그리고 다 교수님들 기워하니까 그냥 다 이모라고 따르고 근데 참 유오행님 우리 또 그 전동희님 또 아무래도 이제 교도회장으로 계셨던 길산 한길상님 사모님 온타원 임기루님 그런 분들이 다 주체가 돼가지고 그 여성회장인 육향우님이라고 참 그분이 여성의 활동을 또 참 정성스럽게 해오셨어요. 네. 스카우트 연맹의 회원이셨거든요. 네. 그분 좀 부장이가 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주최를 해서 여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그 차 공양을 또 같이 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교도님 한 분 한 분 코로나 되면 수도 없지 많지요. 그 합창단 거기에는 뭐
파트장도 있어야 되고 전체 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장들을 다 또 손색 없이 해주시다 보니까 자꾸자꾸 발전해서 네. 아마 지금 십몇 년을 이어오고 있을 거예요. 15년 네. 이상 이어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장해요. 그 서신교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교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네, 그때 아마 제가 훈련 끝에 네. 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음악회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화를 무리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볼펜을 들으니까 네. 볼펜이 안 잡혀요. 그래도 이제 괜찮을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오른팔도 잘 안 움직여지고 오른팔이 안 움직여지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9시 되기만 기다렸다가 이거나 간이원이라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교무님 연세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도 빨리 서둘렀었던 것 같아요. 해모님께. 예, 예. 그때 마침 간사가 있어서 간사 보고 이제 가면서 제가 공익부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증세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되냐 했더니 예. 신경과로 가라 하더라고요. 신경과 가서 나를 손을 들어보라 어쩌라 하더니 2시에 입원을 하라고 그래요. 그때 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일이 많은데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저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뇌경색이 그냥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었어요. 가자마자 혈전용해제라고 그 주사를 맞고 네. 좀 더 이제 정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방병원으로 갔더니 반신불수가 되고 전신마비가 되고 그런 것이더만요. 네, 네, 네. 그 뒤로는 이제 어서 시간 가기를 바라면서 바로 그 다음에 1년을 쉬었었어요. 요양휴무를 하신 거예요. 요양휴무 하면서 이제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그때 우연히 서울에 올 기회가 있는데 지하철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가 하나 딱 있어요. 고운 그꽃이라는 시. 아. 내려갈 때 보았네. 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가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었어요. 그동안 늘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옆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좀 추스려보고 1년 쉰 것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돼서 네. 그래서 아마 영등교단 가서는 많이 나름대로 네. 베풀면서 네. 살면서 내가 정말 정년 퇴직하고도 뭔가 내 나름대로 봉사할 것은 없을까 예.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아, 영등교단에 네, 네, 영등교당 있을 네. 때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참 마무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쉰 것도 참 좋고 네. 이제 마지막 임기를 영등교당에서 마치셨잖아요. 네. 그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원불교 역사가 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네. 활동을 해야 되겠고 우리 저 때만 해도 30에 주임교무로 나갔거든요. 네. 제가 같이 살았던 그 보좌 교무가 40대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네. 주임교무로 못 가니까 내가 생각에 우리가 빨리 퇴임을 해야 저 교무들이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기 퇴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시켜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임기를 다 마치게 되었었는데 마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이 행복하고 그렇게 떳떳한 삶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참 제가 행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삶과 추억 이번에는 녹타원님께서 평상시 소중하게 받들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녹타원님께서 가슴 깊이 새기고 계신 표준이 네. 되는 법문, 모토를 삼고 계신 법문이 있으시다면 그 법문을 이 시간에 좀 읽어야 될까요? 네, 해주시죠. 네. 우리 근실편 22장 네. 말씀인데 산동교당에서
이런 첩에 쓰시기를 요제 임천이라 하시고 장마지구 개는 것은 하늘에 맡겼노라 하시더니 그 후 남은 교당에 오시어 말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시고 가색 위인 네 글자를 더하여 산 법구가 되리라 하시며 심고 가꾸기는 사람에게 달렸다 하시니라. 이 본문이고요. 또 제가 네. 항상 마음속에 네. 늘 두고 있는 말씀은 우리 법분편 73장의 말씀입니다. 평상신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니 분비교천 고락간에 도심에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데 평상신 공부도 그렇고 제가 모토로 삼은 것은 요제 임천 가생 유인이라는 말씀은 네. 심고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잖아요. 인과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여기 요제 임천이라고 했듯이 비 오고 개는 거야 하늘에서 달려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항상 진리에 맡기면서 사는 것이 제가 어떤 행사를 받아놓고도 비가 오면 어쩔까. 그런데 아 그것은 하늘이 달려있는 것이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불사도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진리가 감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생유인 요제 임천 그 말씀과 참 평상심이 그 시도라는 말씀이 네. 참 그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녹다운님께서 교화 현장에 이제 평생을 봉직을 하셨는데 교도님들께 주로 어떤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뭐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종교, 네. 감사의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교도 설교 때 감사하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절대 감사만 되면은 이 세상에 참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대산 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큰 발견 두 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해 주셨고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은혜를 발견해 주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만 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감수불보 그런 말씀도 있는데 감수불보다 더 한 단계 깊은 것은 감수종훈이다. 내가 달게 받으면서 모두에게 은혜를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제가 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네. 많이 그 저기들이 시인들어 좋은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윤동주 씨 네. 인생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어느 처지에 있든지 네. 당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참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참 그 명구들이 좋아요. 시가. 네. 네. 출가의 서원을 세우시고 50년 동안 현장에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녹타운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무 출신의 길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가 일생을 살았는데 네. 과연 너는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제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가 분명히 알고 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닦으며 살잖아요. 네. 어떤 시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갈 곳 알아 그 길을 닦으며 가는 사람 참 행복하다. 먼 여정에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에게 베푼 것 뿐이라는 것.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어도 삶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교도들한테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네. 기지개를 켜면서 네. 감사를 다섯 번을 외쳐요. 여섯 번이니까 대유산님 감사합니다. 정산조사님 감사합니다. 네. 대산조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상선사님 감사합니다. 종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 모두 우리 법동녀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탁 눈을 뜨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감사를 외치면서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늘 이제 자선 끝나고 제가 성탑 참배를 하는데 네. 먼저 대주사님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해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생을 제가 살아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 그 늘 해주신 법문이 이법망구, 이공망사 그러잖아요. 네. 법을 위해서는 정말 몸을 잊어버리고 네. 또 공을 위해서는 살을 놓아라 했듯이 정말 후회 없이 그렇게 저는 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수도원에서 살고 그러지만은 주어진 일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사고를 돌려서 비판보다는 대안을 작성할지언정 대안을 제시할지언정 비판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것이 제 생활이고 종국사님께서 우리 퇴임할 때도 그랬어요. 네. 야 가장 추한 것이 뭐냐 욕추, 망추 또 뭐 게으른 것이 추라고도 말 나추 네. 그러면서 참 자성부리하고 감사 생활하고 늘 학습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 자성부리하고 감사하고 또 늘 배우면서 제가 다행히 책 읽는 시간이 제일로 행복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살고 있어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그곳 그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인상이 깊네요. 우리 녹타오님께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생 오롯하게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면서 선지님들, 스승님들의 그 가르침을 표준을 삼아서 일평생 일직심으로 살아오시며 그 가운데서도 또 위법망고, 위공망사를 표준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생애가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생을 통해 녹타오님께서 해주신 소중한 그 말씀 따라 모든 교도님들 또 우리 후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이었습니다. 녹타오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여러 시간 동안도 저희들 후진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고 또 저희들도 그 선지님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훈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의 마음으로 아침을 여신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우리 출가의 정신 또 우리들의 삶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녹타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